안녕하세요, 쇼니입니다. 한국에서 싱어송라이터, DJ,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 9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이제 새로운 싱글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샵 00557이라는 제목으로 싱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파란색의 색상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트랙에 수록된 블루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키 컬러가 블루였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머천다이즈 패키지에 들어갔던 파란색 또한 비슷한 블루 컬러였기 때문에, 제가 머천다이즈 패키지에 썼던 파란색의 색상 코드로 이 앨범의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SNS를 통해서 그런 해외 안부를 전해주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스코드 채널 또한 많은 인터내셔널 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돌아 운영을 하면서 서버를 키워가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가끔씩 실감이 안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앨범을 발매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하면은 또 엄청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널리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합니다. 네, 웨이백홈이 틱톡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웨이백홈을 통해서 뭐 챌린지나 그런 것들 해주셨는데, 제 음악을 사용해서 그런 재밌는 노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틱톡이란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면 앞으로도 좀 도전해 보려고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는 콘텐츠로 틱톡에서 만날 수 있다면 재밌겠네요. 저는 제가 혼자 작업하는 게 워낙 적응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혼자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하고 새로운 부분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콜라보레이션을 작업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모든 콜라보레이션들이 다 좋았어요. 제가 보는 거, 먹는 거, 뭐 느끼는 거,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집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특정한 어떤 걸딱 보고 갑자기 악상이 생각났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겪어왔고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폭제가 돼가지고 뭔가가 나온 거지, 모든 것들이 다 경험으로서 작품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한 가지가 영감이 된다고 꼽기가 좀 힘드네요. 굳이 꼽자면은 경험이라고 하고 싶어요. 투어죠, 투어. 네, 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자마자 해외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얼굴도 비추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투어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에서 제 무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본 것들은 이제 2021년 1분기가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분기였던 것 같아요. 리제로 시즌, 새로운 시즌도 나왔었고, 그리고 주술회전도 나왔고, 그리고 방패용사 성공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가 작년 12월 달쯤에 일본에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한국에서 개봉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계신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주신 덕분에 K-POP 부분에서 거의 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었던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작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들도 에베콘 못지않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